여러분들의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어떤 수준들을 제가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죠, 지금. 다른 저기 애들이 영어로 노래할 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제 영어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 국제적인 노래 계속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좁습니다. 사실 제가 발라드 가수잖아요. 다들 발라드 가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포크도 아니고 펑크도 아니고 블루스도 아닙니다.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슬픈 발라드 가수인데. 갑자기 또 슬퍼지네. 아까 뮤직비디오 할때저 눈물 보셨어요? 봤어요? 봤죠? 그게 뭐 안약을 넣거나 물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눈물 확 나더라고요. 왜냐면 감독이 너무 추운데 자꾸 뭔가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얘한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저기 주변 파가지고 거기 안에 갇혀있는데 소변은 마렵지, 뭐 집에 가고 싶지, 춥지, 어떡하나, 이거 안 나오면 제대로 안 나오면 보자 했는데 너무 좁혀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자자, 성우가. 같이 자는 거 싫나? 그래, 같이 자자. 태훈아, 오늘 저 집까지 하면 된다. Never forget, do you understand?